진짜.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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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까요? 오, 아이고. 호동호동으로 보여지네요. 아, 이제 씹으니까 탁 퍼지는데요? 그렇죠. 아삭아삭한. 멋있다. 잘 돌아왔네. 그렇죠.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반갑고도 반가운 청어 과메기. 동해 바닷바람을 맞으며 익어가는 청어 과메기가 부활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네. 네, 과메기를 보시면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메기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메기를 보관하실 때는요, 예. 수분이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름, 비닐이나 신문지 등을 싸서요, 보관하시면 더욱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촉촉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바다 가봤으니까 이번에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박광봉 네. 아나운서 준비했습니다. 네. 겨울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금 설악산 꼭대기는 가실 수가 없습니다.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데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이곳에 지금 대형 헬리콥터만 하루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작전을 펼친다고 해요. 무슨 일인지 가보시죠. 자, 이미 겨울로 접어든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대피소 직원들 사이 신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는데 자, 이때 대발 1700m 상공 헬기가 나타납니다. 오, 헬리콥터. 네, 이 헬기가 대청봉에 상륙하면 오늘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내리고 바람을 온 설악산을 긴장감에 흔들리는 헬기의 출동. 자, 한겨울 설악산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겨울 초입에 들어선 영하의 설악산. 지금 설악산 고지대는 입산이 전면 금지된 상황입니다. 자, 이때 정막을 뚫고 대응과 함께 나타난 헬기 한 대. 태풍 같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면서 등장하는데 이 거대한 헬기가 대체 무슨 일로 날아온 걸까 했더니만 네. 월동 준비 화물 공수차 들어왔습니다. 월동 준비? 그렇습니다. 바로 설악산의 월동 준비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고지대의 대피소에서 쓸 겨울 물량들이 산 아래 야영장으로 속속 집합하고요. 약 70톤 정도 됩니다. 식료품과 연료, 생수, 공사, 자재 등 엄청난 물량을 헬기로 옮겨야 하는데 짐을 싸는 작업부터 만만치가 않겠죠? 잘 싸야 되겠죠. 펜스로 날아가다가 그렇죠. 떨어지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한 번에 비행에 무려 2톤의 짐을 헬기로 수송한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장치도 동원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올라가서 저희 조종사분들이 저 자동으로 분리를 시키면 이게 이제 자동으로 짐이 분리되는 거고요.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들만 한다고 하는데 헬기 작업은 작은 방심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작업은 이 겨울 탐방로 보수 검사를 위한 크레인을 옮기는 겁니다. 아, 저게 들려요? 무게가 4톤. 헬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엄청나네요. 네. 그래. 자, 헬기는 이륙과 착륙에 많은 연료가 소모되는데 때문에 물건을 실을 때도 헬기가 정지 비행을 하는 동안 재빨리 짐을 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속도가 생명이죠. 네. 신속 정확. 그럼 그렇죠. 짐이 공중에서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결된 지프로 잘 살펴야 합니다. 다행히 안전하게 연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오, 간단한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헬기의 고도를 높이고 목적지인 대청봉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높은 하늘에서만의 이 설악산 풍경. 울산 바위. 아주 멋있죠. 그런데 이렇게 넓은 설악산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어떻게 가나 했더니 헬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구만요. 일신석이 알려줍니다. 그러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안전하게 고정하는 특수한 장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군요. 뒤 카무프는 5톤인데요. 그러니까 5톤을 이제 5톤이 맥시멈이고 그거를 다 들려고 그러면 이제 연료도 최소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2.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게 최고죠. 이 설악산에서의 헬기 조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계곡에서 바람 불고. 설악산은 고도가 높고 또 계곡들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와류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또 이렇게 기상이 항상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바람이 와류가 많이 생겨갖고 바람이 계속 빙빙 돕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안고 하바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올라가서 보시면 그 풍향지 시계가 있는데요. 풍향지 시계가 일정하게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계속 빙글빙글 돕니다.
바람이 계속 돈다는 거죠. 특히 대청봉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바람이 거센 지역인데 여기에 도...